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핵심 요약집 203페이지 펴보시죠. 건축법 보겠는데요. 이 건축법은 부동산 공법 40항 중 7문제가 출제되죠. 7문제라면 바로 3문제 이상 맞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요약집에 있는 걸잘 적냐면 뭐 5개 이상 맞히겠습니다만은, 본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약간 올라갑니다. 건축법은 여러 가지 규정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응용해서 출제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기초적이고 좀 중급 정도까지만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를 완전히 파가지고 10개 이상 맞추라고 하셨고요. 주택법 7개 나오는데 최소한도 열심히 해서 5개 이상. 농지법 2개 나오는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2개 다 맞추겠다 이런 각오로. 그리고 나머지는 반타작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핵심 요약집 204페이지부터 들어가겠는데요. 204페이지에 보면 건축법의 목적, 제조 목적이 나오는데 그냥 그건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립 기준과 용도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네 가지를 향상시키고자, 네 가지 뭐냐? 안전, 기능, 미관, 환경. 그래서 향상시켜서 공공의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용도별 건폐 용률을 최대한으로 국토개법령에 있지 건축법이 있는 건 아니다. 제2절로 가셔가지고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으로서 건축물 나오는데 건축물 뜻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건축물이란 것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반드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지붕과 기둥, 벽이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 지붕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 이거 아시고, 그다음에 이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인 뭐 대문, 담장도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지하의 고가의 공작물 중 점포차고, 공영장, 사무소, 차고 이런 것들이 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인데, 특히 밑에 손 건축 법에 적용이 배제된 건축물 있죠. 그 위에 지지지지 이게 오타가 저 잘못됐어요. 그 지워버렸어요. 지지지지 이렇게 점포할 때점 지었을 연발은 때렸는데 뭐가 잘못됐네요. 편집하면서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 나왔죠.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이 다섯 가지, 그것은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네모 안에 있는 거 박스 머리에다 넣어버리세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임시 지정문화재. 이것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용적률 규정을 적용한다, 틀려요.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건축법 적용 배제된 건축물을 합니다. 철도 선로 부근에는 운전 보안선, 보안시설, 플랫폼, 철도 위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철도 궤도 삼륜 급수 급유 급탄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 창고 중 대지 그 공장이 있는 대지 안에 이동하기 쉬운 컨테이너를 위한 그 간이 창고도 건축물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수문 조작실 역시 건축물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부속건축물 뜻, 부속건축물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 말이에요. 분리된 부속용도 건축물이다 이거. 그 다음에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꼭 알아주실 거예요. 특히 이 고층은 30층 이상, 초고층은 50층 이상 이 수치 암기하시고 높이를 재가지고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니까 3, 4, 11, 30층에 따라 4로 가면 120, 50층에 따라 4로 가면 200. 그래서 이둘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그 건축이 된다는 거. 동시호권 아니다, 이거.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그래서 준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50층 미만이며 높이가 120m 이상이면서 200m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자, 205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대지가 나와 있죠. 이 대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한 범위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데 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건축법상 그런 경우가 여섯 가지 있죠. 그다음에 일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다섯 가지 있어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경우가 거기 여섯 가지였는데 그중에 두 필지에 걸쳐서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때그 건축물이 걸치는 두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두 번째,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한 범위에 따라 밑에 각 필지의 지번 면적이 서로 달라서 또 지번이 연속돼 있지 않아서 도면의 축적이 서로 달라서 합병이 불가능한 그런 필지라도 각 필지의 소재가 같고 각 필지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다면 건축사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각 필지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각 필지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다를 때는 절대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없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6번 하나 보고 통과하겠는데요. 6번 보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화가 이루어진 경우 그두 필지 세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의 소재가 서로 다르면 절대 하나의 대로 인정할 수 없고 각 필지의 소재가 같을 때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밑에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는 게 나와 있죠.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리증되게. 그래, 리모델링은 증축, 대수선, 개축까지 포함됩니다. 봐두시고. 근데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바로 리, 증, 대로 끝나죠. 개축은 들어가지 않죠. 비교.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관계자인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자, 공사 도중에 변경 발생하면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변경허가 받는 거 아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 중에 소음 방지용 경계벽을 설치할 대상이 나와 있죠. 소음 방지용 경계벽을 설치할 대상은 다가구택의 가구간, 공동택의 각 세대간, 기숙사의 침실간, 의료시설 병실간, 학교 교실간, 숙박사 객실간, 다중생활시설 호실간, 노인복지택 각 세대간, 노인요양시설 호실간,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간, 그리고 신생아실간, 임산부실과 신생아실간, 이런 경계벽은 소음방지용 경계벽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점포간 경계벽은 소음방지용 경계벽을 설치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구간 세대간 소음방지란 층간 바닥을 설치할 대상이 있죠. 다가구택은 층간 바닥을 소음방지로 넣어야 된다. 공동택의 층간 바닥도 오피텔 다중생활시설 알아십시오. 그 다음에 다중용 건축물이 최근에 두번 나왔는데 층수가 일단 다중용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겠죠. 이런 다중용 건축물이라는 것은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다 다중용 건축물이고 15층 이하라도 바닥면 적게 5천 점 대상의 문종판, 운이소 이렇게 좀 기억하십시오. 다만 동물원 식물원 문화매 집회설 일종인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 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꼭 써놓으세요.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 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구조부. 이 주요 구조부는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외워야 되죠. 건축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주요 구조부인데 약자로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러나 내력벽이 아닌 뭐 비내력벽 이런 것들은 절대 주요 구조 아닙니다. 기둥도 사이끄등 아니고 바닥도 최하층 바닥 아니고 보도 작은 보는 아니고 지붕은 아니고 지붕틀입니다. 그다음에 주계단이죠. 어깨계단은 아닙니다. 차양 같은 거 아니다. 이걸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실이나 있죠. 거실은 그 오호작집 이렇게 하나 써놓고 통과하면 되죠. 거실이란 거주, 오락, 작업, 직무, 집행으로 사용된 방.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오른쪽 2번도 통과하고요. 3번.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나 있죠.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 그래도 2번도 한번 이번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대상적이 있습니다. 처음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육지고 섬이다. 원래 국토 남쪽에 있는 땅이 이렇게 생겼죠. 전국의 토지. 그래, 이 육지가 있고 섬이 있는데, 용도 지역상 여기가 도시액이다. 도시액이다. 그러면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야 됩니다. 도시는 주상공동으로 구분 지정되죠. 도시액이 아닌 비도시역 관리 농림 자연 보호장 중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다면 거기서도 건축법을 다 적용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도시 아닌 지구 단위 계획구역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 아닌 지역으로 동 지역 있다, 읍 지역 있다. 그러면 여기도 건축법을 모두 다 적용합니다. 근데 섬의 경우는요, 행정구역이 동이라도, 읍이라도, 인구 500명 이상인 동업지역일 때만 건축법의 규정을 모두 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들, 여기요. 이런 지역에 여러분 땅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 아닌 이런 지역에 땅을 가지고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여섯 가지 규정은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대도, 건방대, 대조와 도로관계, 도로 지점 표지 변경, 건축 지정, 건축선에 한 건축 제한, 방화 조항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3번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용도 등이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나오면 맞춰야 되겠지. 점수 하시켜야 되겠죠. 그래, 건축 대수 용도 변경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건축이 뭐냐? 세울 건 축조, 축제 세운 건인데 이 건축은 크게 다섯 가지의 행위가 내포되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전이 이축하면 틀리겠습니다. 자, 이 건축행위가 있고요. 건축에서 사용하다 보면 크게 고치는 대수선도 있겠죠. 용도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용도 변경과 대수선은 건축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래, 건축은 신증 계제에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이전부터 하나하나 또 의의를 정확하게 깨뜨리게 하셔야 돼요. 이전은 기존원칙이 있는데 이 기존원칙으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자는 다른 치로 옮기는 것이다. 다른 대지로 옮긴 거 아니다.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된다. 주요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암기하시고. 정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로 건축 면적 늘리는 거, 연면적 늘리는 거, 층수 높이 늘리는 거. 하나, 둘, 셋, 네개꼭 암기하셔야 돼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늘리는 거. 그 다음, 개축과 재축. 이것은 해체했다 포인트 잡고, 재해로 멸실했다 체크. 그래, 일단 해체가 나면 개축이 떠올라야 되고 재해로 멸실하면 재축이 떠올라야 되죠. 이 해체는 인간이 기존 건축물을 이렇게 대전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을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인재로 부시는 거죠. 이걸 해체를 합니다. 그래, 전부 해체든 일부 해체든 해체해서
그 대지에다가 정정화 같은 규모 번호를 다시 추가하면 기획축이고, 기존 면적 더 초과해서 축자면 신축이 된다는 거 알아셔야 돼요. 재축은 천재 지병 같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됐다. 이 멸실한 것은 이 하나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통째로 쓸모없게 되는 것을 멸실합니다. 그래서 일부 멸실한 말을 쓰지 않아요, 법에서. 멸실되면 통째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기존에 대전에 이렇게 세 동이 있었는데요. 이 세 동의 층은 1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 그리고 각 층 바닥 면적은 다 100이었다고 가정할까요? 100으로 되어 있다면 이 동, 이 동, 이 동 각각의 동마다 연면적은 100이죠. 100. 연면적은 다 100.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니까. 근데 이 대전에 연면적 3개를 합하니까 이게 연면적 합계가 되거든요. 연면적은 300이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천재가 발생해서 싹 이게 멸실돼 버렸습니다. 다 멸실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정전의 연면적 합계 300을 초과하는 보면서 다시 복원시킵니다. 그래 복원시킬 때 동수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층수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정전과 똑같이 더 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건축법령에 맞게 축조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재축이 돼요. 다만 기존의 연면적 합계 300 정도 초과하면 안 돼요. 300 정도 이내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재축입니다. 근데 이 기존의 연면적 300 정도를 초과해 가지고 더 크게 축조했다 그러면 이건 신축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축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두 가지가 더 추가되죠. 건축물은 대지 이걸 나대라는데 나대했다 새로 건축물 축장 또 당연히 신축이고 부속 건축 맞는 대지 이게 중이지. 부속 건축 맞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장 것은 정축이라 신축이다. 아주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208페이지로 보면은 대수선이 나 있죠. 이 대수선이 바로 밑에 박스 안에 8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인데요. 그런데 8가지에 해당하면서도 여기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하면서 이어서 증축까지 했다 그러면 그건 대수선 했다 하지 않고 증축했다 그래요. 대수선 행위하면서 개축하면 개축을 흡수됩니다. 개축했다. 대수선하면서 재축까지 이어졌다 그러면 재축했다 하지 대선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대수선이 되려면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8가지 중 하나이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하셔요. 이런 대수선을 이제 세부로 여러분 꼼꼼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첫째 내례벽입니다. 내례벽을 그 증설 해체한 면적 없이 다 대수선이에요. 근데 내례벽 백면적을 수선 변경한다 그때는 30점부터 이상해야 되지 10, 20점부터 하면 대수선 아니고 일반 수선에 불과합니다. 수선 변경은 30점부터 이상. 포 기둥 지붕틀도 증설을 해체할 때는 무조건 대수선인데요. 개수와 관계없이. 근데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3개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30, 3개, 3개, 3개 저 밑에 예벽의 예벽 8번 예벽의 사용된 마감 재료를 증설에 차면 대수선인데 백면적을 몇 점부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냐? 30. 그래서 대수선의 경우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라면 30, 30, 3개, 3개, 3개 돼야 된다. 그리고 주택 중 다가구택의 가구관, 다세대의 세대관 이 다섯 자인 주택이 나와야 되지 이 건축법 시행령상 주택은 종류가 단독주택 네 가지, 공동택 네 가지, 여덟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덟 가지 중 다가구주택은 다섯 자, 다세대가 또 다섯 자죠. 다섯 자인 주택이 나와야 되지 뭐 두 자, 세 자, 네 자 이런 주택이 나오면 대손이 안 돼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다세대, 다섯 자인 주택이다. 연립택 아닙니다. 다중주택 아닙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주의를 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으로 들어가겠는데, 이 용도 변경이 또 시험에 나올 겁니다. 용도 변경은 오른쪽 페이지 9개의 시설군과 9개 시설군하고 29개 용도군을 잘 이해하고 짝치게 두셔야 되죠. 29개 용도가 있는데 건축물에는 그 용도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를 바로 평가해 봤더니 동일한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 9가지로 나옵니다. 9가지.
그래서 아홉 개의 무리를 쳐가지고 시서군이 나온 거죠. 아, 그 같은 칸에 있으면 동일한 시서군이라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여러분은 같은 시서군에 해당하는 것들을 짝짓기해서 또 암기하고 상위 시서군부터 하위 시서군까지 순서도 암기해야 되죠. 이거 우리가 여러분 했죠? 자산, 전문, 영교, 군주구 이거 이렇게 아홉 가지를 순서대로 외우고 그다음에 옆에 자자 이걸 암기하는 방법을 밑에 암기법 회가 써놨죠. 209페이지 마지막에 자산 전문 용교 군주구 자자 산 운창 공의 자모장 전방발 문문 종이관 영 판운숙타 교교 은호수 야 근근 일리 주주 업무 교공 그동 이렇게 있죠. 이걸 달달 다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외우지 못하면 용도병역 맞출 수가 없고 하지 않는 게 좋죠. 자, 그래, 이 시설군이 있는데, 상위 시설군이고, 밑으로 가면 하위 시설군을 하죠. 상위 시설군일수록 위험성은 좀더큰 거죠. 그래서 위험한 산에 올라간다 합시다. 올라갈 때는 허가 받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신고하고 내려라 그랬죠. 그래, 하위 시설군을, 위험성이 높은 상위 시설군을 용도할 때는 용도병 허가 받아야 되고, 상위 시설군을 하위 시설군 내림차로 용도할 때는 신고한다 그랬죠. 용도병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누구한테 하느냐? 그 건축물이 소유하고 있는 기초 자산체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한테. 기초 자산체가 없는 세종하고 제주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한테 용도변경 허가 신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때 허가 신고를 내렸던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자체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용도변경 이루어진 것으로 변경 기재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 받고 와서 용도변경 신고해서 신고증 나왔을 때 별도로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변경할 때는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지만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같은 호 내에서 우리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이렇게 한장 넘어가서 보면 212페이지 건축물 용도 분류에서 29가지 용도가 있죠. 그중에 1호가 보세요. 212페이지 1호 보면 단독택 1호 해가지고 그 유형이 단독주택, 다중주택, 밑에 다가구택, 그 다음에 공간까지 4가지가 있죠. 이걸 1호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런 동일한 호 내에서 용도변경할 때는 허가도 신고도 건축물 대장상 변경 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다중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다가구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될 때에는 용도변경 허가도 용도변경 신고도 할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에 기억 보면 저 위에 용도변경의 사용승인 설계해가지고요.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경우로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라고 했죠. 그래서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기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수공사까지 진행했다. 그럴 때는 공사 마무리 짓고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할 때에 대수공사는 수반되지 않았다. 그래야 할 때는 500점부터 미만은 사용승인 안 받고 사용해도 되지만 500점부터 이상일 때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용도 변경을 하려는 바닥면적기가 500점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용도 변경 설계 자체가 건축사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 그리고 210페이지 그 박스, 217페이지 박스는 안 봐도 되겠네요.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210페이지 하나만 더.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을 신청한다, 건축 신고대상 신고한다. 그때는 복수 용도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낼수 있다. 하나의 건축물을 했다가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뭐 3층은 주택. 이렇게 복 수 용도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받았던 그 행정관청에서는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서 허용되면
복합 용도의 복수 용도에 복수 용도를 인정해 줄수 있다는 것. 그 내용이 210페이지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으니까 읽어두시기 바라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서부터 215페이지까지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나와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했는데 그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거 뜻은 좀 한번 읽어두세요.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 그러면 건축물의 종류를 그 212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건축물 종류를 유사한 구조별로 이용 목적의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다 보니까 29까지 나오더라. 1호부터 29호 야영 장식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표에서 여러분은 짝짓기를 좀할 필요가 있다. 짝짓기. 단독 주택의 종류가 네 가지 있다. 네 가지가 뭐뭐 있는가? 이거 짝짓기. 공동 주택도 종류가 네 가지 있다. 네 가지 뭐냐? 짝짓기. 그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건축법상 이 주택의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주택법으로 넘어가면 또 주택이 단독, 공동으로 구분되긴 하나 단독 주택은 세 개 공간 제대죠. 공동택도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 세 개 기숙사는 공동택 아니다라고 주택법 나오죠. 주택법은 주택이 여섯 개, 건축법에는 4개 총 8개 있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뜻, 연립, 다세대 뜻은 꼭 아십시오.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공동택이다.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인데 차이점은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의 바닥면 적개가 660cm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하고 다가구택의 요건을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다. 다가구택을 먼저 보겠는데 다가구택은 일단 공동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택에는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단독택이니까. 그리고 3계층 이하 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 그것을 바닥면 적개는 660m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 된다. 그 다음에 다중은 학생, 직장 등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구조주택인데 각 실은, 욕실은 넣어줘도 되지만 주방시설은 넣어줘서 안 된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고 그것을 바닥면 적개는 660m 이하 된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213페이지부터는 1종 근린생활세 뭐냐, 제2종 근린생활세 뭐냐 이것들을 좀 눈으로 콕콕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 1종 근생에서 특히 가번 일용품 판매 소매점으로서 1000점부터 미만, 2나번 휴게음식점 중 300점부터 미만, 300점부터 이상이 2종 근생이 됩니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1종 근생, 치과원, 한의원, 안마원 이것은 2종 1종 근생. 그 다음에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500점부터 미만은 1종 근생, 나머지 통과하고 자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0점부터 미만은 1종 근생. 2종 근생에서 오른쪽에 라번, 휴게음식점 중 300점부터 이상, 일반음식점 무조건 제2종 근생입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고 일반음식점은 주류까지 판매가 허용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용실 2종. 그 다음에 저 독서실, 기원 2종.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500점도 미만 2종. 차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30점 이상 500점도 미만 2종. 카번 다중생활소로서 500점도 미만 2종. 이상이면 숙박설. 타번 단란주점 150점도 미만 2종. 이상이면 일학설. 파번 안마시수소 노령산 2종 근생. 동물원과 식물원은 동물원, 식물원은 무남의 집필세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214페이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수시설인데 창고시설을 보시면 창고시설 창고시설을 보면은 물류터미널 있잖아요. 18번에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이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운수시설이다 이거 보시고. 9번 의료시설은 인간들이 이용하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이런 전염병원, 격리병원.
근데 동물이 이용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병원실 이종 군생 있죠. 인간이 이용하는 의료, 인간들이 이용하는 의원 있죠. 치과와 한의원, 이것은 일종 군생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자동차공과 무드하고는 중요한데, 무드하고는 유락실이고 그래서 교육연구실 아니다. 자동차공은 자동차 관련해서니까 교육연구실 아니다. 꼭 아시고. 쭉 내려와서 12번, 유스틸은 수련설. 14번,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설. 15번, 호스텔은 숙박설.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 숙박설. 500m 이상인 다중생활설 숙박설. 유락설은 단란 주점 중 2종이 아닌, 그래서 150m 이상인 것은 유락설.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업소 유락설. 이거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설. 오른쪽 넘으셔서 26번, 그 라번에 동물 화장시설, 동물 고정자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이것은 묘지 관련시설이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은 관광휴게소다. 27번, 야외 꼭 나와야 돼요. 인간이 돌아가실 때 이용하는 장례식장, 그리고 동물이 죽을 때 이용하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이것들은 다 장례식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잠시 쉬었다가 216페이지 지하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정리했던 것들이니까 통과하고, 지하층을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